스타가 된 스타들의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 보이는 라디오 올드잼 시간입니다. 네, 저는 올드를 담당한 안지성 기자고요. 저는 보이는 라디오 부스를 책임질 잼지기 한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제의 스타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 올드잼 특집입니다. 주제가가 있는데요. 바로 먼지가 돼요. 아, 정준영 씨 이야기군요. 네. 연일 우리사를 강타한 사건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이 정준영 씨 이야기를 올드잼에서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진짜 팬들도 저희와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요. 승리 씨와 함께 단톡방에 있었던 그 스타들, 특히 정준영 씨가 남도 아닌 자신의 그런 성관계 영상을 올리면서 그렇죠.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도 않고 그렇게 유포한 건 진짜 놀라움을 떠나서 경악스럽기까지 한 말도 안 되는 너무 충격적이에요.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면 강간, 수면제발 이런 단어들까지 등장을 하거든요. 이 정신을 잃은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돌려보면서 그때 정준영 씨가 한 말이 강간했네 크크 아무렇지 않게 웃는 그런 정준영 씨의 모습, 그리고 뭐 수면제를 먹인 뒤 성관계한 경험을 공유하는 지인의 반응에도 굉장히 뭐 질타하지 않고 네. 서로 이런 걸 공유했다라는 거, 더 나아가서 또 어떻게 보면 또 강간을 모의하는 듯한 정말 그러니까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네. 모르겠지만 맞아요. 그런 모의하는 듯한 발언을 우스갯소리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맞아요. 황금폰이라고 하는 이 정준영 씨의 폰을 돌려본 스타들까지 정말 추악함의 끝이. 그래서 결국에 정준영 씨도 미국에서 촬영 중에 급하게 귀국을 했죠. 네, 귀국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사실 뭐 정준영 씨 도망갈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 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사태가 심각했는데 3월 12일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미국에서 오는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는데요. 보도된 카카오톡 내용 전부 사실입니까?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 정도의 많은 취재진이 공항에 모이면 포토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한 곳을 지정해놓고 거기에 서서 한마디는 하고 가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원래 그렇죠. 네네. 정준영씨 거기 서지 않았고 얼버무리듯이 죄송하다 했는데 거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기자들은 입장을 듣기 위해서 더 이렇게 취재 열기가 뜨거워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 차에까지 오르기 직전까지 거의 공항이 아수라장이었어요. 이 일명 정준영 단톡방 그리고 승리 단톡방에 있던 스타들의 존재가 부각이 되면서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인하던 스타들. 맞아요. 그죠? 처음에는 아니라고 분명히 네. 뭐 강경 대응하겠다. 그렇죠. 하이라이트의 용준영 네. 씨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소속사에서도 보도자료를 배포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용준영 씨는 그 방에는 없었지만 성적인 대화, 뭐 품평해하는 듯한 대화를 주고받았고요. 부티 아일랜드의 아, 최종훈 씨. 네, 최종훈 씨도 해당 방에 있었고 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했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을 같이 한 동료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최종훈 씨는 하나 더 충격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음주운전을 은폐했죠. 경찰에서 뒤를 봐준 사람이 있다라는 뉘앙스의 이 발언까지 이 SNS에서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최종훈 네. 씨나 모든 이 단톡방에 있었던 스타들에 대한 비난이 네. 멈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국민 여러분께 심을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조사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경찰에 휴대폰 업무 제출 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조사 받으면서 성실히 보행 당시 약물 사용하시고 또 승리 씨와 정준영 씨가 절친이기도 했지만 사업 동반자이기도 했다고요. 네, 이 버니썬 사태로 이들의 만남이 굉장히 그릇된 만남이 돼버렸어요. 지금으로서는 이들의 만남은 사실 그 이전부터 이어져 왔고요. 네. 땡땡포차라고 해서 이 단톡방에 있던 그 8명이 포함된 네. 그 인원들이 예, 한 주점 같은 걸 운영을 했었잖아요. 직접 사업을 함께한 동료였죠. 근데 여기는 지금은 없는 거죠? 네, 이게 2016년 네. 5월에 서울 강남 청담동 쪽에 차려진 술집이었는데 이 승리 씨 그리고 유리홀딩스, 그 박한별 씨의 남편 이 유 대표가 지분 50%를 가졌고요. 나머지 뭐 10%, 10%, 10%씩 해가지고 정준영 씨, 최종훈 씨, 그 외에 승리 씨 지인 두 명이 참여해서 카톡방에 있던 8명이 함께 동호한 사업이었죠. 그러면 그 땡땡포차는 도대체 정체가 뭐였을까요? 이 뭐 지인에 따르면 이 네. 사업을 떠나서 이들이 자주 이곳에서 회동을 했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들만의 세상.
펼쳐지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약간 그들한테는 아지트 같은 곳이었네요. 그렇죠. 가게 이름이 왜 땡땡 포차였을까요? 왜 이걸로 지었을까? 이름도 사실은 예, 밀, 예, 앤 땅. 이상하죠? 그래서 이, 찾아봤더니 옛날에 네. 우리 정준영 씨 우리 결혼했을 때 밀당의 고수로 굉장히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이름을 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따온 게 아닐까. 이거는 안지성 기자의 추측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밀당하진 않죠. 제가 밀당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다 하고 나서 돌이켜보면 어? 제대로 하네. 이런 생각도 한 적 있고 실제로는 밀당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그리고 안재성 기자님께서 이 땡땡포차의 단골 손님하고 네네. 인터뷰를 하셨다고요. 네. 이곳 도대체 정체가 뭐길래 이렇게 발단이 돼서 네. 이렇게 큰 사태까지 벌어지고 이런 큰 사업 버닝썬이라는 수십억 수백억이 오가는 사업을 할 수 있었을까. 창업 초기 자본을 승희 씨가 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준영 씨 같은 인테리어비를 아. 냈다고 하고 최종훈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인테리어 소품을 뭐 가져와서 인테리어에 참여했다 하면서 그러면서 가게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디션 프로그램을 할 당시만 해도 정준영 씨의 지금의 이런 모습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좀 전에 잠깐 보여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올드잼에서 정준영 씨의 데뷔 초 모습을 또 안 보고 갈 순 없겠죠?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수 정준영입니다. 요즘 앨범이 나와서 드디어 활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노래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카메라 보고 갈까요 이거? 차가운 목소리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아침이라 그런가? 매일매일 노래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하잖아요. 그 초심만 지금까지 유지했더라면 정말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그 땡땡 포차로 똘똘 뭉친 이들한테는 비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사적인 그런 일상까지 공유하고 또 그게 우정이라고 착각하고 왜 그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정준영 씨가 왜 이런 거에 몰카에 빠져들게 됐을까 너무 이상하다 궁금하다 이 삐뚤어진 성의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전문가에게 좀 들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20대 남자들이 자신의 우월감을 네. 그런 식으로 또 표출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들이 약 10개월 동안 그 이제 10개 이상의 10개 정도 넘는 몰카를 공유해 됐다고 하고 네. 일종의 뭐 홈런 원나잇 인증샷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찍어 올리면서 공유를 했던 것이고 네. 결국 이들에게 하나의 놀이일 뿐이었고 그냥 재미로 한 거라는 이야기를 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가수 용준영 씨도 이 사건으로 은퇴를 했습니다만 네. 용준영 씨와 1대1 대화로 이제 몰카 미수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 여자가 알아서 걸려서 네. 못 찍었다 아쉽다 뭐 이런 식의 대화 네. 이런 얘기하는데 그 누구도 정준영 씨를 탓하지 않았죠.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또 이 피해자 여성들이 거의 다 20대 초반의 여성들 또는 뭐 연예인 지망생들 이런 분들이 많이 피해를 봤잖아요.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계속돼 왔고 여성을 오직 그런 성적 도구 놀이감에 지나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안녕하세요. 정준영입니다. 먼저 이번 일로 불의를 일으키게 돼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2016년도에 그때 이제 성추문을 한 차례 정준영 씨가 무리를 빚고 나서 정준영 씨가 기자회견을 가면서 모 지인에게 재소한 척하고 올게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네.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사건도 지금 또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잖아요. 3년 전에 이걸 바로 잡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금 뒷북 조사다 해서 말이 많은 게 이 당시에 2016년에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자숙에 네. 들어갔었잖아요, 정준영 씨가. 그래서 많은 취재진들이 정준영 씨 행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컴백 이야기가 2017년에 이제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그 당시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정준영 씨의 모습을 단독으로 포착을 했었거든요.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신 거네요. 그럼요. 정준영 씨,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얼굴 보이셔서.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컴백 계획 구체적으로 있으신 거예요? 아직 이럴 준비가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작년에 좀 안 좋은 일 있어가지고 올해 이제 컴백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당시에 이제 정주현 씨가 또 이제 인터뷰에 응원해 주기도 했고 해서 관련 영상은 방송에 나갔지만 안 나간 영상이 있어요. 취재를 하니까 무례한 거 아시죠? 라고 오히려 취재진에게 말을 건넸고요. 네. 또 이런 상황이 좀 재미있다는 듯 굉장히 웃으면서 진짜요? 네. 당시에 이 상황이 재밌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좀 무례하신 거 아시죠? 인간적으로 좀 무례하신 거 아시죠? 컴백 계획 구체적으로 있으신 거예요? 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정준영 씨잖아요. 그의 합당한 죗값을 치르는 그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 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성문화나 성 인식 이런 게 바뀌기를, 좀 더 개선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월드잼이었습니다. 더 많은 스타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